안녕하세요.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몇 주 전부터 시청자분들과 함께 당뇨 수첩을 제작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의 참여 덕분에 드디어 완성됐고요. 실제 판매도 시작했습니다. 5월 25일부터 제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당뇨 쇼핑몰인 당몰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요. 실제 수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가져와 보았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투표해주신 표지가 보이죠? 아주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비닐을 한번 벗겨볼게요. 포장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정말 수첩이 예쁩니다. 시청자분들이 피드백해주신 내용을 직접 반영해 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어디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면 당뇨 진단 기준이랑 당화지수 수치표가 있고요. 음식, 운동, 수면 이렇게 세 가지 생활습관에 대한 내용과 나의 목표를 적을 수 있는 칸도 있습니다. 자주 보면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겠죠? 다음으로는 당뇨 수첩의 핵심, 30일 동안 기록할 수 있는 혈당 기록지가 나옵니다. 보이는 것처럼 식사 전후와 취침 전에 체크한 혈당을 기입할 수 있고요. 그 아래에는 어떤 음식을 섭취했는지, 약이나 인슐린을 어떻게 투약했는지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외에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잠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개운하게 잤는지에 대한 기록도 할 수 있어요. 수면에 대한 게 생소할 텐데요. 보통은 당뇨인들이 음식, 운동만 관리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수면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수면을 적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수면을 너무 개운하게 잘 잤으면 웃는 얼굴에 동그라미를 하시고요. 꿈도 많이 꾸고 자꾸 뒤척이고 잠을 설쳤다 싶으면 우는 얼굴에 동그라미 하시고 그저 그랬다 싶으면 가운데 얼굴에 동그라미 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꾸준히 기록하시면 내 몸의 변화를 쉽게 체크할 수 있고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할 때도 정말 유용하겠죠? 그 뒤에는 당뇨 관리 팁이 있는데요. 당뇨인들이 많이 찾으시는 식품별 GI지수를 넣어봤어요. GI지수는 외우고 다니시기 힘드니까 수첩을 휴대하시면서 궁금할 때마다 펼쳐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는 근력운동 방법도 들어있고요. 저혈당 증상과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오기 전에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당뇨수첩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신 시청자분들의 응원 메시지가 있어요.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의 닉네임도 모두 기입되어 있습니다. 같은 당뇨인들이 남겨주신 응원 메시지를 읽어보며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인 인식표입니다. 저혈당으로 인해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발견한 사람이 도와줄 수 있도록 본인의 간단한 사항을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지침이 적혀 있습니다. 저혈당이 오면 안 되겠지만 혹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빠르게 도움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당뇨수첩 완성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당뇨수첩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수 참여자분들에게는 약속했던 것처럼 당뇨수첩을 보내드렸는데요. 잘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유용하게 잘 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수첩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참, 그 전에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24일까지 사전 판매를 하고 있으니 서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당뇨 극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